아직도 아파. 어디가요? 등산? 등산 걸렸다가. 아, 등산. 등산 걸렸나 봐. 힘이 안 들어간다니까 여기가? 보소하려고 너네 팀. 자, 여기가 이태원입니다. 이태원에 왜 또 오셨죠? 저희가 저번에 촬영해가지고 좀 친해진 놈이 있잖아요. 여기서 만난 놈. 이태원 지연이 만났잖아요. 예. 여기네, 정확히 여기네. 여기서 만났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노래도 불렀잖아. 노래도 불르고, 해가지고. 예, 시키면 다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랑 친해져가지고, 저번에 전화했더니, 아주 힘들어요. 촬영해줘서 감사해요. 아니, 그분이 장사가 요즘 힘드시다고. 예. 근데 오늘 가서 솔루션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여러가지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 둘, 셋. 네 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전문가시네. 사업 전문가는 아니고 조심스럽게. 너무 이제 대답이 없다면 엎어라. 다른 거를 해라. 아니 여기 너무 맛집이 많아서 살아가는 게 힘들어. 그렇지, 여기는 맛집이 너무 많아. 맛있는 집이 너... 저거 아니에요? 스칼라 99? 야, 이거부터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태리 느낌으로 고급스럽게 해놓고 갑자기 누가 봐도 걔가 한 거잖아, 이거. 메뉴판은 또 안 보여요.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봐라,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이태원 원주님 씨. 이 귀한 곳에 누천 분이. 이게 얼마 만이지? 한 두 달 반 됐나? 두 달 반? 그쯤 된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좀 이게 조면이 다예요? 아, 약간 밤에 이렇게 분위기 있게 어둡게 보통 많이 드셔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이거 영업하나 싶어가지고. 야, 그래도 뭐 한 해 제대로. 어? 여기 얼마나 됐다 그랬지? 저 1년 조금 넘었어. 그래도 오래 했네? 어때? 아, 쉽지 않죠. 네. 촬영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좀 들어오긴 하나? 근데 확실히 그 보고 오셨다는 분들이 있어? 네, 좀 있고. 그럼 매출 올랐겠네? 아, 그러니까 0에서 한 10 정도. 5 줘야지, 우리한테. 5 줘요? 근데 5를 보내드려도 놀라실 수 있어요. 저 고장? 내가 이걸 가져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실 거예요. 이상하다. 한번 전화가 왔다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 뭐 머리에 침 맞고 기억을 잃으셨던데 제가 침을 놔서 기억을 돌려드리겠다 그러길래. 근데 그때 영업 중이었거든요. 예약 손님이 눈앞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게 보이는데 전화를 안 끊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러고 아니요, 제가 지금 가야 된다고 그러고. 저도 약간 그 약간 찰랑찰랑 하잖아요. 아, 지금 오시라고 그럼 일로 오시라고. 아, 맞아, 그랬어. 여기 스칼라 99번이니까 일로 오시라고 그래. 야, 왜 정색을 해? 나 강남이야. 그러고 나서 전화가 왔어. 그래서 갑자기 이거 계속 고마워요. 인생 힘들었어요. 감사해. 뭐 이랬잖아. 인생 힘들었으면 안 했어요. 뭐라 그랬지? 아, 형님 덕분에 살았다. 아, 이렇게 보냈죠. 왜 살았어? 사람들이. 아, 이거 얘기해도 돼요? 그날 출연료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전기세 낼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에? 그 정도? 그래갖고 그 다음 주에 오늘 안 내면 전기가 끊긴다고 연락이 왔는데 딱 그 금액이 딱 들어와가지고. 아, 그런 사람한테 지금 5를 5 줘야지. 5 줘요? 5를 다. 아, 제가. 아무튼 간에. 네. 그 정도 힘들다, 지금도. 네네. 내가 이제 사업도 많이 하니까. 네. 내가 좀 솔루션 좀 해줄게. 막 얘기해도 돼? 아, 그럼요, 그럼요. 그래? 네. 한자 받지 않기. 진짜. 오케이. 일단 간판부터 바꾸자. 그래도 인테리어 되게 이쁘게 하네. 이런 것도 본인이 하신 거예요? 벽돌도 제가 짊어지고 올라와서 제가 쌓은. 아, 진짜? 아, 원래. 내가 얘기했던 무대가 저기야? 네네네. 아. 근데 왜 이렇게 어둡지? 원래 저희는 소개팅 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성공 확률이 높으려면 상대방 얼굴이 잘 안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멘트 최악이다. 공연을 그러면 좀 한번. 그날 해밀턴 앞에서 불렀던 노래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해에다가 묘사해가지고 네가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이 세상이 너무 춥고 어둡고 따뜻한 손길로 밝은 빛으로 이 세상을 다시 깨워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노래예요. 혹시 손님한테도 그렇게 다 설명하시나요? 네, 설명을 해드리고. 자, 일단 마이너스 1점. 라우로라 리비안 코베스티타 Jalusioris chiude al gran sol e tu non ti desti ed in vano.
이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겠죠? 아니 근데 제가 한 시간짜리 이제 기획 공연도 한 번씩 하거든요. 한 시간 동안 들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토크쇼죠. 아 제가... 토크쇼? 아니 또 말은 잘하니까 얘가. 야 코미디쇼 스탠딩 코미디쇼 하는 장소가 많이 없으니까 네. 그런 거를 공짜로 할 수 있는 장소를 줘. 너무 좋죠. 사람들한테. 응. 뭐 음료만 팔고. 종 같은 게 있는데. 이거 여기 있네? 이거. 제가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주방이 뒤에 있어서 들어가면 제가 안 들리니까 손님들이 저를 찾을 때 종을 치면 제가 나와서 주문도 받고 결제도 해드리고. 그러면 테이블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계속 파스타집인데? 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원래는 테이블에 누르는 게 있잖아. 아 테이블 오더? 어. 네. 그게 편하잖아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준비한 게 있는데 테이블마다 이거를 넣자고. 그러면 이제 궁금할 때 이거 봐봐 봐봐 들리나? 아 근데 들리나? 아, 그래, 가만 가볼게요. 근데 킹 받는 게 개 잘 들려요. 앉아서 할 수 있지. 저거까지 뭐 하려고 가 저기까지. 형님 제가 근데 기대감이 너무 컸나 봐요. 왜 왜? 테이블로도 얘기하시길래 오 설마 약간 아니 설마 테이블링을 이게 신세대야 이 바보야. 이게 신세대. 저희가 그래서 되게 많이 사 많이 준비해가지고 이제 테이블 하나 조졌네 이거. 자 이렇게. 테이블 하나 놓고 오더 필요하시면 이거를 눌러달라. 이게 왜냐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 이건 뭐예요? 아, 이거 제가 하는 공연이에요. 토크 콘서트. 어, 이거는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완전히 현상금 얼마죠? 그래도 한 30만 원 정도. 아, 그럼 자수하면 주시나요, 제가? 메뉴판 이제 보시죠. 메뉴판. 메뉴판이 제일 중요해요. 아, 근데 뭐 약간 이런 분위기 좋아해요. 이런 메뉴판. 이게 약간 성의 없어 보인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게 되게 센스 있는 아, 뒷면에 있어요. 뒷면 커피. 네. 아메리카노, 이탈리아인들은 커피로 인정하지 않는다. 뭔 소리야? 아니, 뭔 소리야 이게? 굳이 이 글씨를 썼던 이유가 뭐야? 위트? 왜 부정적인 멘트를 쳐? 이거 솔직히 형님 빼고 다 웃어요, 이거. 너 뭔가 갇혀있네. 저는 유도리가 있어야 커피랑 돼. 파스타를 파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라는 콘텐츠를 파는 거예요. 약간 백종원 쌤 골목 식당에서 봤어 이런 까다로운 사람. 아니 저는 그래도 안 바꿀 거예요. 백종원 왜요? 이 너 센세님 빼고 다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백종원 선생님 모시잖아요. 그 얘기 하면 안 되지. 뭐 갑자기 두루야 놀랬을 거 아니야. 바보. 아 진짜 답답해 죽겠어 너네. 아 조보아 씨는 안 오세요? 응? 야, 이렇게 변했구나. 야, 여기가 사실 옛날에 석천이네 가게였던 것 같은데. 야, 안녕하세요. 정들었겠어. 아니 근데 이런 거 미리 말씀해 주세요. 주방도 그러니까. 정리도 좀 하고. 아, 그러니까 주방 되게 예민하시니까. 와, 진짜. 안녕하세요. 오셨어. 안녕하세요. 이거 또 잘 지냈어. 은혜님. 아, 오랜만에 은혜님. 이야. 은혜님. 저 사장님이세요? 초대하겠습니다. 이야. 시간 없는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줄이 막 바쁘신데. 이제 정신이 좀 돌아왔는데 네. 사실 더 팬이에요,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와, 나 이게 더 좋아. 저 별놈들 다 봐요, 진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니, 그리고 그 친구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 네. 마라탕 그거. 야, 나 만났을 때랑 다르잖아, 새끼야. 마라탕 그거 어떻게 돼요? 너무 궁금해요. 아니, 저 아니, 궁금해요. 아니 선생님 사실은 이 친구가 왜? 너무 힘들어해요. 왜 왜? 가게가 잘 안 되고 아, 하니 이거 사업하지 말라니까. 이게 왜 잘 안 되는지 손님이 좀 많이 안 들어온대요. 문제는 다 한 가지지. 맛이 없나 보지 뭐. 아유 한번 먹어봐야죠. 먹어봐야 되는 거야. 주종이 뭔데? 주종이 뭐예요? 파스타예요. 파스타예요? 네. 파스타집이에요. 생면 파스타. 이야 파스타 여기서 사랑하기 힘들 텐데. 와 미쳤다. 와 대박이다. 그러면 네. 일단은 네. 냉장고 한번 봐야지. 네. 아니 그냥 가볍게 이거 어차피 골목 식당 아니고 네. 우리 강남이 때문에 온 거니까 네. 그냥 한번 느낌만 보려고. 어 그래도
요리를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여기다가 요리를 어유 소스 같은 거 다 소분 미리 해놓고 야채 다 다듬어 놓고 아 토마토 싱싱하네 야 난 여기서 요리 못하겠다 냉장고 어때요? 괜찮아요? 냉장고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괜찮아요? 일단은 주로 쓰는 냉장고가 이쪽이다 보니까 네. 주방 괜찮나요? 주방은 뭐 알았던 것 같은데 나오는지 그리고 더 보고 싶어도 아 좁아가지고 못 보겠어 선생님 여기가 손님들이 뭐 시키려면 여기까지 일단 와서 눌러야 돼요 이거를? 네 아니 대표님께서 저기 테이블이 있는데 저까지 와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난 그냥 나가서 딴 거 먹지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주었는데 오 아이디어 어떤 거? 책상 위에 이거를 다 넣어놨어요 오 야 사실은 네. 이걸로 하면은 네. 손님들을 일 시키는 거 같잖아 근데 이거는 약간 이벤트성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업가분들은 생각이 비슷하시죠? 우리 사업가분들은 원래 사람들은 유쾌하면 다 이해해줘요 유쾌하면 좀 먹어볼까요? 진짜 뭐 메뉴 좀 한번 볼까요? 제일 자신 있는 게 뭐예요? 해산물 오일 파스타 제일 잘 나가고 해산물 오일 네, 파스타? 그다음에 트러플 뇨끼 잘 뇨끼. 나가고요 잠깐만 튀김, 피자, 플레이트, 디저트 메뉴가 너무 많아 아 많아서 아니 만약에 이거 영상 나가가지고 사람들 몰리면 이거 감당돼요? 진짜로 솔루션 안 해요 진짜로 어떻게 할까요? 메뉴 줄이세요 어차피 디저트를 뭐 여기서 먹을 필요가 있나? 여기 이태원인데 여기 커피 많잖아 야, 나만 한 잔 먹고 싶어 지금 아이스 아메리카노 자리에 앉아서 사장님은 요리 좀 부탁드릴게요 자 강남 씨 자리에 네. 앉기 전에 여기서 주문을 하고 가자 아 그래요 그래요 제가 앉으면 또 와야 되잖아 와야 되니까 여기서 사장님 자신 있는 거랑 밀고 싶은 거랑 한번 주셔봐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음식이 왔다. 그래도 생각보다 빠르네요. 음식이 엄청 빨리 나오네. 왔어요. 비주얼 끝내준다. 해산물 오일 스파게티인데요. 소스 안에 대구랑 홍합이랑 이런 걸 미리 쪄서 갈아가지고 해산물이 다 소스에 배어 있어요. 뭐예요? 네, 요건 트러플 뇨끼입니다. 트러플 뇨끼. 이제 트러플 페스토도 제가 다 직접 만들고요. 사실 뇨끼가 이제 감자 떡 같은 그런 식감인데 제가 떡을 좀 싫어해가지고 안 삶고. 튀겼어요. 자, 선생님 한번 드셔보죠. 먹어볼까요? 네. 아우 되게 맛있게 먹는다. 그 정도면 그냥 배고팠던 것 같은데. 쟁면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좀 차별화를 두고 싶었고 두고 싶어서 가지고? 네,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이제 경력이 없고 겁이 나니까 주변이랑 똑같은 면으로 붙는 게 좀 겁이 났어요 난 생면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 나도 여기 와서 파스타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생면이라고 해서 여기 오는 게 아니에요 파스타는 다 거기서 거기야 일반인들은 차이를 못 느껴요 양이 많냐 아니면 새우가 많이 들어갔냐 그 차이밖에 몰라 구성이 좋아야 돼 구성이 와인 한 잔을 따라주던가 야 너 왜 이렇게 잘해? 많이 먹어 아 미안 아니 형 육기 먹어보자 육기 베이컨 들어갔어요 여기? 베이컨 안 들어갔어 베이컨 안 들어가고 왜요? 좋아하시는 건가요? 사람들은 그런 거 씹히는 걸 좋아해 먹어볼게요 오히려 뭐 난 베이컨 좀 바삭 익힌 거를 아니면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아 내가 늘 잠깐만 늘 먹던 대로 레시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해가 됐어요 왜냐면 이게 약간 느끼하니까 크리스피한 식감이랑 짭조름한 게 좀 있어지면 이게 사실 바삭하게 한다고 했지만 굉장히 크게 만들었잖아 이 육기 자체를 그래서 그렇게 바삭함을 못 느껴 오히려 작게 하고 베이컨을 튀겨 아 근데 진짜 잘 어울리겠다 여기다가 바삭한 거 넣으면 돼지들이 많이 먹어봤어 괜히 돼지들이 아니에요 뇨끼 이거 다 어디 갔냐? 나 하나 먹었는데 아 진짜? 아 진짜요? 나 하나 먹었어 아 진짜요? 나 다 먹어버렸어 사람 다 드셨어요? 이벤트 하는 거 있어요 여기? 예약하고 오시면 이제 에스프레소 한 잔씩 에스프레소를 준다고? 아 근데 에스프레소가 종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골라서 아무거나 그 정도의 미식가들이 없어요 그리고 커피는 딴 데 가서 먹고 왔다니까 이것도 마케팅이래 오늘부터 잘 되면 5대 5인 거 알지? 뭔 소리 하는 거야? 3.3대, 3.3대, 3.3이지 선생님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도 좀 포치 챙겨줘야지 이거 식사 이걸로 좀 부족하지 않대요?
당연하죠. 몇 개 또 먹어볼까요? 여기 있는 거 빨리 할 수 있는 거 다 가져와 봐요, 한번. 얼마나 빨리 만들 수 있나 한번 좀 보려고. 선생님 배고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죠? 아, 네네네. 혼자 하니까 밀리긴 하네요. 밀릴 수밖에 없지. 그런 거를 모르잖아. 나오네. 아, 부르셨어요? 저거 뭐 저러고 나온다고. 저러고 나온다고. 저러고 나는데 뭐 시키고 싶냐고. 와, 맞네. 진짜. 하고 오세요. 하고 오세요. 이러. 됐어? 음식 됐어요? 음식 주세요. 오. 이야. 이야. 제대로 된 피자네. 정확히 17분 걸렸어요. 빠르네. 혼자 하는데. 이 대단하네. 진짜 맛있다. 맛있네. 맥주네. 소스 뭐예요? 아, 제가 끓이는 거예요. 다. 맛있네, 소스가. 소스 거의 제가 다 끓이는 거예요. 피자를 잘하네. 여기 피자집이네, 여기. 피도 맛있고, 소스도 맛있고. 야, 나 올해 먹었던 피자가 제일 맛있어. 오. 내가 먹었던 화덕 피자 중에 제일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네, 이거. 그리고 이 토마토 소스가 난 내 입맛에 너무 잘 맞아. 맥주도 팔아요, 여기? 모레띠랑 페론이라고 이탈리아 맥주 맛. 그냥 피맥집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 여기가 사실은 이것도 메인이지만 다른 메인이 또 있어요. 뭐 좀. 보여주세요. 뭔데? 뭐 또 있어? 뭐야. 벨라 코사, 벨라 코사. 나리아 세렌나도 보라 템페스타 게 벨라 코자나 요르나타의 소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쪽 하시는 분이에요. 본업이 성악가예요. 관절이네. 그럼 어떻게 성악은 어떻게 하다가? 아, 지금도 공연 계속해요. 외부에서 이제 뭐. 네. 하나에 집중을 못하잖아 지금. 딱 피자, 맥주 해가지고. 근데 솔루션은 피자 맥주집으로. 진짜로. 와, 너무 맛있다. 아, 진짜 이거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 아, 근데 피자가 맛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븐이 지금 한 대밖에 없는데 피자가 사실 많이 주문이 들어오면 밀려요, 이제. 근데 제가 지금 재정적으로 오븐을 더 살 형편이 안 되니까. 오븐은 사주시면 돼요. 선생님, 한 대 사줘요. 오븐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븐이 얼마인데? 중고로 사면 한 70 정도? 70? 70을 투자 못해? 진짜로? 성악 하자, 성악. 성악을 하자고. 왜? 일단 이게 솔루션 잘 된 거 같은데요? 네. 저도 이제는 좀 자신이 생긴 게 처음에 요리를 안 했을 때는 다른 가게들이랑 경쟁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해보니까 이제는 그냥 1분면 써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가격 낮추고 하면 아무튼 정신 차리고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하자. 파이팅 하라고 한 소리니까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